자, 1번 보세요. 1번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열거한 것이다. 잘못된 거 그랬네요. 틀린 걸 묻고 있는 거죠. 1번 자본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어야 한다. 가로 열고 사회협동조합은 제외하고. 맞지요?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맞고. 3번. 부동산 중개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일 것. 틀렸죠? 그죠? 부동산 중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방 보신 것처럼 6개 할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할수 있으니까 중개 업무만 그러면 안 되죠? 틀렸네요. 나머지 4, 5는 맞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등록 문제인데, 옳은 것. 옳은 거래요, 옳은 거. 틀린 게 맞는 게 아니고. 자, 1번에 중개사무소 등록의 통지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이게 뭐냐? 가만있어 봐. 아, 이거죠? 자, 중개사무소는요, 통지를 받은 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만 확보하면 된다. 틀렸죠? 언제 확보해야 됩니까? 신청하기 전에 미리 해놔야 되잖아요. 신청 전에. 그죠? 틀렸고. 2번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했다면 그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안 되죠? 그 기간 지나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광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한다. 틀렸어요. 누구한테 한다 그랬어요? 시군구, 시장, 군수구청장 한테 했고. 4번. 등록의 통지는 등록 신청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한다. 맞는 정답. 그죠? 7일 내 서면으로 한다. 맞는 정답. 5번입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보증 설정에서 미리 신고해야 된다. 아니죠? 보증 설정 언제 했는데요? 절차상 아까 그림으로 볼 때는요, 통지 받고 난 뒤에 하는 거죠. 그죠? 절차상 볼 때. 그러고 나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하는 거 있잖아요. 미리 하는 게 아니고. 자, 4번 정답, 3번 문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중개업 종사가 가능한 자. 5번. 근데 잘 보세요. 1번은 지금 경과된 자지요. 근데 2, 3, 4, 5는요.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답 나왔네요. 그렇죠? 1번은 경과됐다 그랬잖아요, 지금. 나머지는 다 경과되지 않았다 그랬고. 1번 답이죠, 그러면요. 1번 정답이에요. 자, 징역 3년 받고 징역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났다 그랬죠? 이거 얼마 지나면 되는 건데요? 유예 기간만 지나면 되는 거였죠? 5년 지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번은요, 자격 취소 받고 3년 지나지 않았으니까 해당하고 있겠고. 3번은요, 2억 300 벌금 3년 경과 안 됐다 해당하고 있고. 자, 4번 무기징역형이라고 있었죠, 지금. 무기징역 받고 가석방돼서 10년 지났대요. 얼마 더 남았어요? 3년 더 남았죠? 1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고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5년 5번에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 사면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그랬죠. 특사면 3년 지나면 되는 거죠. 경과 안 됐으니까 해당할 테고. 1번 정답. 4번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수행할 수 있는 겸업에 대한 내용이다. 옳은 거. 금방. 자, 1번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분양업 할수 있다. 뭐가 틀렸을까요? 분양업이 아니라 분양대행업 그래야 되지. 2번 보기. 상업용 또는 공업용 나온 순간 틀렸어. 그죠? 우리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만 되잖아요. 3번 보기.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 해서 부동산의 개발업을 할수 있다. 할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대신 뭐할수 있어요? 개발에 대한 상담만 해줘야 되죠. 상담만. 개발업이 아니라 상담. 이른바 컨설팅. 개발업이 아니고. 4번입니다. 도배나 이사업체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업을 할수 있다. 안 돼요. 용역업이 아니고 용역의 알선 그래야지. 소개만 해주는 거니까. 그럼 5번이 맞는 정답이겠죠? 자, 신청 대쭉 가서 보니까 이게 대법원 규칙인데 등록을 하고 신청 대리업무를 할수 있다. 맞았어요. 됐고 마지막 5번 문제. 이거는 이제 아직 진도 안 나갔지만 그냥 풀어보세요 한번. 다음 주에 하겠으니 할 테지만 이전 절차로 옳은 거. 근데 이제 예문 보니까 종로에 본사가 있는 A 법인이 분사무소를 분당구에 두고 있대, 여기도 두고 있대요. 그런데 그거를 3월 19일자 화성시로 옮겼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파악될 거는 말이죠. 이전 신고는 이전하기 전에 신고합니까? 이전한 뒤에 신고하나요?
이전할 때 신고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하기 전에 먼저 신고하느냐, 아니면 옮긴 뒤에 신고하느냐 이거잖아요. 언제 신고한다고 그랬어요? 응? 이전한 뒤에 신고하는 거죠? 사후 신고하는 거였어요? 며칠 내 신고하는 건데요? 며칠 내 신고했다고?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하는 거죠. 열흘, 10일 이내 했어요. 근데 신고 어디다가 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인데 이건 지금 분사무소잖아요, 지금. 그 본사 서울 종로, 그 다음에 원래 어디 있나요? 분당구 있던 걸 화성시로 옮겼죠. 그럼 날짜 보니까 지금 다 10일 이내죠, 다. 이내인데 그럼 신고 어디 가서 해야 되겠어요? 네? 종로구청장한테 해야 되죠. 그죠? 왜요? 왜? 모든 신고는 몽땅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한테 하는 거잖아요. 분사무소 경우에는. 그게 1번 답이, 1번 답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수업할 테니까 그때 다 들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거 복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요. 자,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